비제님 어서오세요. 비제님 어서오세요. 오랜만이네요, 비제님.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? 오랜만이다. 비제님 오랜만이네요. 방송도 많이 못하신 것 같던데, 요즘 바쁜 일 있으신가 봐요. 예, 어서오세요. 방송국 안 그래도 어제 가봤는데 방송 없으시더라고요. 바쁘신가 봐요, 일이 많이. 예, 오랜만이네요.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. 글쏘 방송 이어서 하세요, 비제님. 글쏘 인기 많잖아요. 일하시느라고. 어떤 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, 글쎄, 일이 좀, 힘내세요, 비제님. 그죠?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해야지, 그죠? 그 전에도 일 하셨잖아요, 근데 비제님. 비제님도 지금 애청분이 한 2,000명 정도 되시면 데뷔도 되고 하실 건데, 지금 한 600명이신, 500명 정도 되시잖아요. 했어요, 그때도 방송이 3일에 한 번씩 하셨던 것 같아요. 요즘 더 바빠지고 안 되면 일주일에 두 번이나 방송하시면 되죠. 시청자분들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. 이제는 방송이 안 하나 하시고,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아시면 안 하는 게 그렇지, 방송도 많이 놀러 가실 거예요. 그럼 첫 번째 놀러 보시겠죠. 이거 오늘 일 끝나셨어요? 이건에서 테라 있고요, 문명 온라인 있고, 그 다음에 검은 사막도 여전히 인기 많거든요, 비제님. 그때 불쏘 이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웬만하면은 불쏘 하시는 BJ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. 글쏘도 오래됐으니까 아마 얼마 없지 않을까요?
이제 찾으면 돼요, 비세님. 이거 뭐 홈페이지도 둘러보고 다른 분 방송도 한 번씩 보시고 하면 되니까. 예, 신작 게임을 많이들 하시니까. 롤이나 피파, 서든 뭐 이런 거랑 런어교님도 뭐지? 다시 방송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최고님도 지금 다시 방송 복귀하셨고 작년에 복귀하셨고 네, 저도 뭐지? MMORPG를 많이 해요. 하늘씨 어서오세요.